급하시면은 거기 공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같이 공지 읽어보죠. 그래, 레이드 게시판이나 한번 보자. 어떻게 만들었어? 어, 이렇게 돼 있구나. 아, 레이드별로 있네. 아, 이게 왜 이렇게 적나 했더니 이거 3단계였네. 제목 쓸 수 있고, 모집 등록 한번 해볼까? 동일 직업 신청 허용할 수 있고. 최소 아이템 레벨 425. 425라면 내가 3등이니까 올 수 있는 사람 3밖에 없거든요. 요렇게 되는구나. 잘 만든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라고? 벨은 훨씬 많아요? 어디 써 있어, 지역이? 아, 벨은성. 이렇게 돼 있는데? 2단계가 지금 많지 않나,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 정도면? 지금 오늘 업데이트 된 거잖아. 아직은 지역 채색에서 많이 모으나? 아, 여긴 아니고 베른성에서 많이 모으지. 원래 이거 활성화될 때까지 좀 걸려요. 그리고 활성화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아직 요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공지도 안 읽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패치노트 읽어볼게요. 아, 이거 저처화면으로 봐도 되겠네. 메뉴를 한번 바꿨네.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12월 5일 정기점검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부터 보죠. 업데이트 내용이 좀 추가가 됐는데, 레이드 파티 찾기 시스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레이드 입장 UI에서 레이드에 함께 도전할 파티를 구하거나 파티원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봤죠? 생각보단 잘 만들었는데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많이 알려지는 것도 문제고, 사람들이 습관이 무섭다고 맨날 지역채색에서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런 게 생기면 초반에는 다들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도 올려놓고 외치기도 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아마 파장들은 올려놓고 외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티 찾기. 레이드에 도전할 가디언 선택 후 레이드 입장 UI 우측 하단에서 파티 찾기를 선택. 원하는 단어를 입력할 파티 검색 후 상세 정보에서 파티장 및 파티원 정보 확인 후 참가 신청. 그러니까 그 파티를 누가 모으고 있는지 그 사람 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파티원 정보까지. 요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신청하는 입장에서 파티원들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집 등록. 레이드에 도전할 가디언 선택 후 레이드 입장 UI 우측 하단에서 파티 찾기 모집 등록 선택. 제목 및 파티 조건 동일 직업 신청 허용 최소 아이템 레벨 설정 후 등록. 파티에 참가한 신청 아 파티에 참가 신청한 캐릭터가 있을 경우 신청자 정보 확인 후 수락 또는 거절 가능. 보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끼리? 사람들 제일 없는 걸로 하자. 루메루스로 하자. 모집 등록. 테스트. 아이템 레벨. 이거는 루메루스 다른 사람들 혼선 없게 이거 300으로 합시다. 동일 직업 신청 허용.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신청 좀 해봐요, 궁금한 사람들. 근데 이게 루테란성에서 해야 돼? 요거 해놓고. 아, 이게 다 치면 안 돼? 베른에서 되지 않아요? 이거 닫으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얘 템 레벨이랑 그것만 볼 수 있죠. 자세한 그거는 못 보네. 대헌, 서머너, 디스트로이어. 오케이, 기분이다. 그래도 파티 먼저 수락받는 기분 한번 느껴봐요. 제일 처음으로 수락받는 기분. 버서커님 이거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구나. 요전에 여기서는 그게 안 되네.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천유님 맘 상하지 마시고요. 거절할 수가 있고 10명까지 들어오는구나.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고개 조금 아깝다. 이거 정보 보려면, 만약에 내가 화난 잉어님의 정보를 보고 싶으면 화난 잉어 1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클릭을 하고 정보를 봐야 되는데, 또 이게 정보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볼 수가 없고, 베른성에 계신 분들도 들어올 수 있네요. 파티장 위치는 화장 위치 루테란성이라고 나왔죠. 신청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렇게 다 모으면 자동으로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루메루스를 간다고 뻥을 쳐놓고 이렇게 칼벤투스를 입장하게 눌러버리는 아까비. 거절됐다고 문구가 날라와요? 감사합니다. 시스템 자체는 그냥 뭐 빠지는 거 없이 잘 만들었네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세 분이서 친해지도록 하세요. 요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 업데이트는, 게시판 기능 생겼는데 활성화 되려면은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거 근데 약간 좀 세 분이 더 어색하지 않을까? 빨리 더 어색해지기 전에 빨리 파탈하세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딱 즐게 마세요 이러고 빨리 파탈해요. 네, 더 어색해지기 전에. 섬, 다음 섬들의 섬의 마음 획득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알라케르, 섬의 마음을 얻기 위한 캐스트 시작 아이템 드랍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스피다 섬, 요거는 다 섬의 마음 드랍 확률 상향이에요. 알라케르, 스피다, 세월의 섬, 그리고 환각의 섬은 참가상 보물상자, 두 번째 보물상자의 드랍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그냥 전부 다 그거예요. 섬의 마음 좀 더 쉽게 얻어라. 우갈 섬, 참가자 상자에서 섬의 마음을 획득할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칼테르츠, 노예의 방시 보답의 상자를 획득할 확률이 상향되었습니다. 보답의 상자가, 상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주머니가 나올 때가 있고 상자가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상자에서 섬의 마음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았으니까 이거는 쓰기만 다르게 됐지, 칼테르츠도 섬의 마음을 먹기가 쉬워졌다, 이 얘기죠. 그리고 포르투나 섬, 포르투나 섬에 황금 항아리가 더 많이 등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포르투나의 섬의 마음이 일반 항아리에서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냥 다 쌓아란 얘기예요.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만이겠지만 채팅창에 벌써 한 번만에 먹었어요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보여가지고 방송을 하는 중에도. 네, 아무튼 예전보다 쉬워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나가. 그리고 황금물결섬, 황금물결섬에서 난파된 화물이 더 자주 등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방식을 바꿀 생각은 죽어도 없나봐요. 그래도 뭐 얼마나 바뀌었는지 봐야 되겠는데, 일단 더 빠르게 먹고 빠질 수 있게 한 거는 괜찮죠. 진짜 근데 얼마나 개같은 섬이었으면 매번 패치마다 쉽게 하는데도 계속 불만이 나오냐. 근데 이거는 이제 불만이 좀 없어지는 수준 같아요. 황금물결 섬도 빨리 먹었다는 사람들 몇 명 봤는데, 이거는 애초에 그냥 매크로로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를 해결해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작은 행운의 섬처럼 지금 그냥 이거는 자기가 게임 플레이하는 시간에 먹으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자기 전에 매크로 돌려놓고 자러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황금물결섬에서 먹고 벌레 나오잖아요. 그러면 매크로 돌리고 있는 애 옆으로 가서 벌레 스플댐 묻혀갖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거대버섯섬, 거대버섯섬에서 거대버섯이 더 자주 더 많이 등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빨리 깬 편이어서 몰랐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이게 거대버섯 젠타임 굉장히 좀 길었고 중간중간에 제가 딴짓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황금물결이랑 비슷하게 패치를 했네요. 버섯챈 진짜 잘 돼요. 두키섬 협동 퀘스트, 요거는 드랍 확률 상향은 아니고요, 두키두키한 보물 진행 시 두키 형제가 소환되는 동안
시간 경과에 퀘스트가 실패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소환된 101마리의 두키 형제가 남아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해상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 두키섬 협동 퀘스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협동 퀘스트 두키두키 한 보물 한 개의 협동 퀘스트로 진행됐고 변경 후 보물 완료 후 철벽왕 두키까지 두 개의 협동 퀘스트로 진행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퀘스트가 하나가 쭉 이어지는 진행이었는데 거기에 버그가 있어서 그냥 임시로 두 개의 퀘스트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가 끝나면 다음 협동캐가 뜨게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루테란 황실 교역선에서 고급 회복약과 정령의 가오를 해적 주화로 물물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가격 봤는데 뭐 30, 8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해적 주화. 근데 하나씩 밖에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좀 이거 많이 모으려면은 이것저것 찾아다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시간마다 하나씩 구매할 수 있는 거죠. 한 시간 유지되는 걸로 아는데 30분인가 한 시간인가 그거 한번 만날 때마다 하나씩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경매장에 매물이 많이 올라오고 이러면 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미미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정도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령의 가오와 고급 회복약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안하다 님 현상이 더 노잼만 아니면은 강퇴는 안 했는데 미안해. 이거 어떻게 없애냐?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항해 부유물에서 획득하는 배틀 아이템을 귀속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난파된 후 전기선에 탑승하면 다급해진 선원 아이콘이 추... 이거는 그냥 짜잘한 버그 픽스예요. 네. 요거는 별로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궁금하신 분들은 굳이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던전 모든 카오스 던전 보상 상자에서 감정 표현 포효와 감정 표현 위협을 획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너무 당연히 초반부터 이랬어야 되는 패치인데 이걸 이제야 했네요. 진짜 너무 불만이 많았고요. 존버는 승리했습니다. 저 이거 나올 거라고 이거 나오게 패치돼야 된다고 꾸준히 그 주장을 하면서 절대 안 샀거든요. 주화로. 네. 그러게 제가 방송에서 이거 사지 말라고 할 때 같이 타시지. 네. 그리고 근데 그거를 또 아니 왜 이걸 유튜브 각으로 안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하기에는 그냥 내 혼자 예상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 줄 거니까 존버 하세요 그렇게 말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해 내가 그거는 내가 찍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모두가 알 수 있게 하기는 그렇고 방송에서 그냥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안 사고 기다리려고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드릴 때는 물론 다 확실한 것만 드리는 건 아닌데 유튜브 영상각으로도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건 제가 영상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해요. 전부 다 그거 보고 알아서 이제 아크로가 하는 것도 개소리일 수 있으니까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에포나 의뢰 주간 의뢰 목록이 전반적으로 개편되었으며 요게 중요해요. 아크라시움 보상이 추가된 건 일주일에 3개 정도 아닌가요? 아크라시움 1주 3개 줘요. 제가 1을 못 봐서 2는 일주일에 3개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리스트 재검색 기능이 매주 수요일마다 초기화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초기화됐었나 보네요. 예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리스트 재검색 기능 사용 시 현재 수행 중인 주간 의뢰가 추적되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미 수락한 주간 의뢰를 완료한 이후 리스트 재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완료 가능 횟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요거는 요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주간 캐를 4개 하고 이런 버그가 있었던 건 아니고 표시만 잘못됐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 의뢰들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개똥 퀘스트 몇 개 있었거든요. 함정 카드 절대 못하는 거 연말을 일주일 동안 10개를 하라 그러는 게 아크라시움을 개똥 쓰레기만큼 조금 주면서 하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고 퀘스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PVP 관련 주간 의뢰 참여 선면전 출석 인증 참여 대전전 출석 인증 참여 난투전 출석 인증 요것들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일한 종류의 주간 의뢰를 추가 수락하려고 할 때 오류 메시지가 출력되면서 같은 퀘스트 두 개를 꽁으로 날로 먹을 수는 없게 패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에 정령의 항아리 두 켠을 잡아라 섬의 파편, 여기 두 개의 섬의 파편을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항해를 꾸준히 즐기면 섬의 파편이 사실 별로 안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진행도가.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지가 생겨가지고 1일 퀘스트에서 정령의 항아리나 두키왕을 잡아라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 주는지 말 나온 김에 볼까? 여기 있네. 두 개씩 주네. 두 개는 좀 작은데. 뭐 그래도 다른 것도 다 창렬이거든요. 기에나도 다섯 개 주고 마석도 세 개 주고. 뭐 이거 에포나 보상은 창렬로 유명한 것들이니까. 아 그래도 기존에 있던 거에 추가로 하나 더 주는 거라 창렬이라고 볼 순 없구나. 이거만 주는 거면 약간 창렬인데 원래 주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라비스가 또 너프가 됐다고요? 요거 아래 써있나? 써있는 거 보고 하자. 1일에 1억번 고쳐주거의 보상에 떠도는 영혼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치킨에 섬의 파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섬의 파편. 왜 따로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비밀기지 X301의 안드로이드 해방의 권장 레벨 표시가 실제 의뢰 수준에 맞는 레벨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335레벨이 아니었나 보네요. 원래 그 전에 받아도 못 들어가서 못하는 캐였거든요. 요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잖아요. 물론 385렙이 넘어간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패치인데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편의를 그렇게 크게 안 봐줘도 돼요. 어차피 또 그 맛에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짓을 해도 뚫고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요 레벨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라이트 유저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라이트에서 약간 헤비하고 라이트 사이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키우게 만들어준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검은 이빨의 증표로 300레벨 영웅 귀걸이, 300레벨 영웅 목걸이, 360레벨 영웅 반지, 캐시 씨앗에 360레벨 영웅 귀걸이, 루페온의 인장에 320레벨 영웅 목걸이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요것만 봐도 굉장히 좋아진 건데 기존에 요거 말고도 뭐 320레벨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구할 수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세 관련해가지고 중간중간 구간이 굉장히 편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늘 말하던 게 385렙 뚫기가 진짜 개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원래 있던 요런 아이템 중에 요 아이템만 이상했어요. 바다의 어쩌고 귀걸이 요거. 요게 385렙템인데 385렙 때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60짜리 아틀라스 가서 해적주와 500개로 사는 게 나은 요거야 요거. 캐슈시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예요? 15,000개면 요거는 사실상 못 사네. 아니면은 살 수 있긴 해요. 15,000개를 굳이 저거를 사겠다는 사람은 요거를 하면 되겠네. 요거 염전 일꾼 퀘스트를 하면은 2단계까지 깨면 아마 뭐 비슷하게 모일 거예요. 요거 에포나를 꾸준히 하면은 살 수 있는데, 그니까 저 360레벨 저 보상은 에포나를 5일 정도 해야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진짜 라이트 하신 분들 있죠. 앞에서부터 천천히 키우고 계신 분들,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360이 딱 된 사람한테는 의미가 별로 없겠네요. 저거를 할 순 없잖아. 아무튼 최대한 라이트 유저들을 배려해주는 패치라고 보여져요 이번에는. 그리고 필드보스 전리풍경, 그리고 요런 걸로 별로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해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라이트 유저 패치 수혜를 못 받아버렸네. 요 정도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드보스 전리풍경매로 획득 가능한 악세사리의 클래스 제한을 삭제하고 모든 직업에 필요한 옵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난 이거 좋아. 이제 새 직업이 골드를 경쟁을 붙으란 말이야. 이제 용돈 쏠쏠해지거든요. 아 용돈 패치 좋고요.
기존에는 흰 민첩 지능 중 하나의 옵션이 적용되었지만 이제 흰 민첩 지능 모든 옵션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항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악세사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습용 각인 상자와 구슬 동작의 각인서를 판매 및 파괴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몽환의 섬에서 획득할 수 있는 환유어를 직접 판매 또는 파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라고 하네요. 중요한 부분은 요거죠.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용돈 벌러 가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패치고요. 그리고 연마 효과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맡게 됐는데요. 향후 연마와 연마 효과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연마 3, 5단계에서 적용되던 연마 효과는 이제 1, 3단계에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크냐면 3, 5단계는 3 효과를 보는 타이밍이 잠깐이고 다시 또 템랩 높은 걸로 바꾸는 성장 과정이었잖아요. 쥐뿔도 의미가 없었어요, 진짜로. 5단계 연마는 더더욱 의미가 없었고요. 5단계 연마 솔직히 끼는 경우 거의 없어요. 레벨업 하다 보면은. 이거를 1, 3단계로 한 거는 진짜 잘한 패치예요. 레벨업 구간에서. 너무너무 좋아요. 잘했습니다, 진짜로. 요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이드 난이도 같은 거를 낮추는 패치도 될 수 있는 게, 이거 연마 단계 1, 3단계 이거 어마어마해요. 스킬 하나에 딜 증가 효과 붙이려면 막 쿨감 10%, 데미지 증가 5%, 쿨타임 5% 이런 거 막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세팅하는 재미도 더 늘어나고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 이거. 요 패치가 적용되기 전이랑 후랑 레이드 난이도가 진짜 체감이 될 정도로 다를 거예요. 근데 예, 맞아요. 실링 압박이 좀 있죠. 그런데 요거 변경해가지고 물약 조금 맡기고 레이드 잡을 수 있으면 안 할 사람 있나? 골드가 더 중요하죠. 레이드는 골드를 지금 땅바닥에 버리는 수준이라니까요, 컨텐츠가. 그것 때문에 공팟에서 스트레스가 훨씬 더한 거예요. 실링 쓰는 게 낫죠. 그리고 연마 단계가 높아질수록 장비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동일하며, 이미 연마가 되었거나 기존 연마 효과가 이미 적용된 상태로 드랍된 모든 장비 아이템의 연마 효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라고 합니다. 데빌헌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냥 버그 수정이에요. 딱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세 번째 줄인데, 아르카나 셀레스티얼 레인 트라이포드 날카로운 카드 적용 시 최초 디버프를 건 캐릭터의 데미지만 증가하는 현상을 수정하였으며, 디버프 중첩으로 인해 데미지가 의도한 사항보다 더욱더 높게 나올 수 있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버그가 맞아가지고 그 버그 픽스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냥 좀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긴 하죠, 우리 전 아역 분들한테는. 네, 그냥 버그 패치라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버그 패치하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타이밍이 좀 그래요. 네, 밸런스 수정을 하면서 요 버그를 같이 근데 버그 픽스는 사실 빨리 하는 게 맞죠. 네, 뭐 그 캐릭터가 지금 뭐 인식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버그를 갖고 있게 냅두는 거는 또 올바른 게 아니니까. 그래도 기운 내세요. 네, 응원합니다. 생활 레벨. 아, 그리고 저 아르카나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직업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른 직업들은 아 웃기지 마라, 내 직업은 약하다, 아 제 직업은 짱세다 막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해. 근데 우리 아르카나 유저분들은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다 아는 거야. 누가 봐도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아르카나 약하다고 뭐라 그러냐고 화내거나 그러는 사람이, 진짜 내가 그 영상에서 아르카나를 제일 안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영상은 반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느낀 거랑 딴 사람이 느낀 거랑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아르카나는 지금 만장일치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패치 기다려봐도 될 것 같네요. 네, 만장일치. 네, 반론이 없어요. 여기도 다 버그 픽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고고학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는 게 맞고, 원래 좀 안 좋았다는 의견이 요런 것 때문이었나요? 제가 고고학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해보신 분들은 좀 말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크진 않을 것 같은 게, 그 요런 섬들에 있는 고고학 그거를 못 먹었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요게 조금 꿀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네. 제가 채광밖에 안 해봐가지고. 황금토끼 요게 6랭크 그거 아니에요? 생활각인 효과 황금토끼. 근데 이거 각인을 못하지 않냐 지금? 이거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활각인 할 수가, 이게 하기 쉬운 거였나? 내가 봤던 생활각인들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이거 많아요? 노가다 좀 했으면 하는 수준이라고. 근데 요게 황금토끼가 원래 등장해야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냥 등장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각인 효과 황금토끼가 적용될 때 출력되는 버프 툴팁의 확률이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는 현상을 수정. 요런 것도 다 이제 버그 픽스거든요. 중요한 것들만 읽어볼게요. 두망의 달인 도구 개수 5개로 변경. 유디아 고대수로에서 대우코를 처치했을 때 통로가 개방되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요거는 뭐 표시가 잘못되던 것 같고. 포인트 낚시의 난이도를 하향, 포인트 낚시의 판정 범위를 증가, 포인트 낚시의 표정 유지 시간을 증가. 요거를 패치했는데, 근데 뭐 그 얘기 있던데 낚시? 이번에 패치하면서 그거 낚는데 모션 캔슬되는 거 없어져가지고 시간 더 오래 걸리게 됐다고? 낚시는 그 부분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건 버그인가? 아닌가 모르겠네. 버그로 보이는데, 버그 픽스 정도 수준으로 보이는데. 버그죠. 네. 원래 안 쓰던 사람들이 많죠. 원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굉장히 귀찮아하고 한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낚시의 모션을 캔슬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써가지고 뭐 한다고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 많이. 낚시는 약간 세월을 낚는 그런 생활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나무 벌목 시도시 필요한 스킬이나 각인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해봐야 알겠네요, 이건. 낚시 수렵 생활 스킬 통발과 덫 설치 후 지정된 랭크 이상의 보상 랭크가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통발 및 덫에 대해 기준 랭크보다 낮을 경우 실패 보상이 아닌 해당 랭크의 보상을 획득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요거는 좋은 패치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요거는 싫어할 유저들이 없겠다. 그리고 낚시 생활 스킬 찌낚시 투망 낚시의 보상 획득 타이밍이 모션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요거구나. 모션 캔슬 없어졌다는 게 이 얘기군요. 모든 벌목 채집물에 대해 나무차기가 1회만 가능하도록 수정. 요거는 이제 임시로 막아놨다고 했는데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버그가 픽스됐다고 합니다. 엊그저께인가 점검했던 그 사건. 그리고 여기는 아까 다 읽어봤는데 중요한 게 없어요. 전혀 없고 여기도 전혀 없더라고요. 굳이 찾자면은 요거 거인의 심장 포인트의 획득 정보가 12개까지만 표시되던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거인의 심장을 어디서 얻는지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 나도 궁금하네 이건. 요거는 쾌템이었고 여기서부터 뭐야 안 나왔네. 여기는 안 나오고 거기에 지혜의 섬 왼쪽에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한번 가보죠. 나 어제 두 개 먹었으니까. 실리안의 지령 플래티넘 필드에서 스퀘어홀 사용이 가능한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누가 했겠냐. 이거 자기 지령서 쓰는데 갑자기 스퀘어홀로 빤스런을 누가 했겠어. 네네. 레이드 칼벤투스가 전투 중 전투 범위를 이탈했을 때 제자리에 가만히 멈춰있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증명해전. 아직 뭐 잡은 파티가 없기 때문에 요런 버그 수정은 뭐 별 의미 없죠 지금은. 거북이 공략 보고 정말 많이 도움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증명해전장. 증명해전장에서 파티를 플레이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는 오류 메시지가 출력된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요거 가끔 있더라.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메시지만.
그리고 아이템 사전에 다음 액세서리 아이템들의 획득처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요거 이번에 위에서 패치된 부분을 그냥 업데이트 했다는 거예요. 요런 거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추가되는 거. 그리고 사운드, 헌터 마법사 및 관련 전직 직업이 감정 표현을 했을 때 효과음이 출력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전직 이후 재접속하기 전까지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한 얼굴이 변형되어 보이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우편, 대금 청구 우편 발송 후 캐릭터명을 변... 야! 이런 게 있었네. 생각도 못했다. 우편함이 꽉 찬 상태에서 다른 캐릭터가 반송 우편을 보내는 경우 우편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카드 배틀 정복기, 베아트리스 과제의 목표 문구가 실제 목표와 다르게 표기된 현상을 수정. 6단계 이기래요. 근데 이거 이긴 사람 별로 없죠, 지금. 호투 용쟁. 용쟁, 아, 그래. 비무, 유희 과제 중 무도가 계열은 호동과의 대결에서 승리 서브 과제를 달성할 수 없는 현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무도가 계열이 안 됐던 건 튜토리얼에서 얘랑 한번 싸우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건가? 모르겠다. 이거는 아까 우편버그랑 비슷한 거구나. 거래소에 아이템 등록 후 캐릭터명이 변경되었을 때 등록한 아이템이 만료될 시 또는 취소될 시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는 현상을 수정. 선멸전 매칭 버그 얘기는 없는데요? 선멸전은 지금 MMR을 적용을 시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매칭이 어떻게 해도 매칭만 게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정식 오픈하고 MMR이 추가되고 이렇게 돼야지 되죠. 네. 로스트아크 샵에서 2차 비밀번호 인증 후 재구매 시. 요거는 뭐 샵 관련이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많네요. 일단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은 요거랑 그 다음에 아크를 일주일에 더 일주일에 3개씩이지만 그래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거 정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패치였습니다. 그 정도가 기억에 남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밸런스 패치는 없었고 12일에 발표하는 게 예정이라 그랬는데 정확히 몰라요. 그게 확정이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아크 1은 6개, 아크 2는 3개라고 하네요.